문 정권 집값 안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최근 발표된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이 7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르고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3억 원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은 언감생심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도 최근 각각 5억 원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전셋값 역시 꾸준히 급등하며 숱한 전세 난민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공급량은 부족한데 현 정권 들어 다주택자들을 세금과 규제로 옥죄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까지 급격히 줄어드니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어진 서민들의 한숨과 주름살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1억 원을 돌파했는데 하위 20%의 주택 평균 가격 상승세는 미미해서 주택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마저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하위권 구분할 것 없이 폭등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간극만 넓어지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민생을 파탄낸 25차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으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청와대 신임 비서관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LH 전 현직 직원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데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제라도 정부는 왜곡된 부동산 통계로 아전 인수를 일삼는 국민 기만을 멈추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